오늘 주시는 해외의 한국 드라마 팬들이 선정한 가장 아름다운 한국 드라마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이용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감명 깊었던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였을까요? 취향에 따라 대장금, 허준과 같은 최고의 사극일 수도 있고 스카이캐슬과 같은 최신의 흥행 드라마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 한국의 드라마를 사랑하는 팬들이 아주 많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아실 듯합니다. 그 팬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한국 드라마는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이 벌어져 있길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한번 비교해보시면 재밌을 듯합니다. 의외의 드라마도 있고 역시나 하는 드라마도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청한 가장 아름다운 한국 드라마는 무엇이었나요? 저는 제가 보는 모든 영상들의 촬영 기법을 분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드라마도 예외는 아니죠. 제가 봤던 가장 아름다운 드라마는 오직 촬영만 놓고 봤을 때 각시탈이었습니다. 벌써 7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저에게는 그 드라마가 제 눈을 가장 즐겁게 해준 작품이었어요. 앵글이나 색감, 그리고 효과들 모두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드라마는 모든 면에서 놀랍습니다. 당신들은 어떤가요? 당신이 선택한 드라마는 뭔지 알려주세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보겠습니다. 도깨비요? 제 개취일 수도 있죠. 도깨비 같은 다른 드라마 추천 부탁해요. 태양의 후예, 시크릿 가든, 미스터 선샤인이요. 저라면 도깨비의 작가의 작품들 한번 찾아보겠어요. 그 작가가 인기 많은 드라마들을 많이 만들었죠.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드라마들도 전부 그 작가 작품들일 거예요. 성균관 스캔들 보셨나요? 내용은 커피 프린스인데 배경은 조선시대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 미스터 선샤인이 떠오릅니다. 너무 아름답게 촬영되었고 몇몇 장면들에서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미스터 선샤인, 아름다운 의상들과 풍경들, 자연들, 그리고 전통 가옥들과 장소들을 볼 수 있는 사극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W, 웹툰과 현실을 오가는 주제, 이 드라마에는 아름다운 장면들과 그림들이 엄청 많았어요. 너를 기억해, 일반적인 범죄 드라마와는 다릅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욱 눈에 띄는 거겠죠. 정말 아름답게 촬영된 드라마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것에 대해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또 오해영의 촬영 기법이 정말 독특하고 아름답습니다. 풍경이나 세트가 특별히 아름다운 것도 아닌데 오직 카메라 구도와 배경과의 상호작용을 이용해서 한 거였어요. 촬영 감독이 누군진 몰라도 연출은 송현욱 감독과 이종재 감독이었습니다. 도깨비는 제가 봤던 가장 아름다운 드라마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모든 엔터테인먼트의 장르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괜찮아 사랑이야,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OST도 정말 끝내줍니다. 저도 이 드라마 너무 좋아해요. 특별히 이광수가 출연해서 더 좋아합니다. 웃기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정신병과 같이 보통 드라마에서 잘 다루지 않는 소재를 다루고 있어요.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맞아요, 정말 아름답게 잘 찍었죠. 저도 이 드라마를 같은 이유 때문에 좋아했어요. 아직 못 보신 분들께는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으니 지금 당장 보시라고 강추해드립니다. 이광수도 나오고 꽤 무겁고 조심스러운 주제를 아주 잘 다뤘습니다. 사의 찬미를 보다가 몇 번이나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스토리보다는 OST와 비주얼적인 부분들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제가 최근 본 작품들 중에 가장 비주얼적으로 아름다운 작품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촬영도 아주 좋았어요. 이건 역시도 스토리는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인데 영화 같은 느낌을 주었고 몇몇 장면들은 아주 훌륭했어요. 특별히 1화가 그랬죠. 서른이지만 17입니다에도 아주 아름다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도깨비와 태양의 후예는 아직 거론조차 안 했지만 이 정도입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로맨스는 별책 부록을 색감과 필터 때문에 좋아하는데 아주 로맨틱하고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밝은 톤이에요. 심지어 슬픈 장면에서까지도요. 손더 게스트, 음악에서부터 조명까지 모든 것들이 어두운 밤씬들과 심지어 낮씬들까지도 그림자와 색감 그리고 카메라의 앵글을 사용하여 으스스한 분위기를 냅니다. 제가 작년에 본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이고 아주 훌륭하게 끝까지 같은 톤을 유지해냈어요. 킹덤, 많은 자본이 투입되었다는 게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하지만 메이크업과 세트가 아니었더라도 아주 아름답게 잘 찍었어요. 좀비도 너무 잘 표현되었고 낮씬에서 그들이 햇빛을 피하기 위해 바위와 마루 밑 등 그들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구석에 처박혀 들어가 있는 모습은 정말 최고였어요. 가장 무시무시했던 장면입니다. 그 외에도 시골 풍경도 이뻤고 궁 안의 모습들과 의상들도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응답하라 1997이요. 전혀 기대감 없이 봤다가 스크린샷을 찍기 위해 자꾸 멈추면서 봤어요. 80년대와 90년대 배경이 보고 싶어서 다른 시리즈들도 보려고 합니다. 달의 연인 보보경심 려도 아주 예뻤지만 생각해보니 모든 사극들이 다 예쁘긴 하네요. 도깨비의 환상적이고 빈티지한 느낌이 딱 제 취향이었어요.
미스터 선샤인과 푸른바다 전설이요. 푸른바다 전설은 엄청 재밌지는 않지만 비주얼적으로 아주 흥미로웠죠. 오직 아름다움이라는 기준에서만 보면 백일의 남군님입니다. 로케이션의 공이 컸지만 그래도 아주 아름답게 잘 찍었습니다. 퀄리티나 내용 때문에 제 기억에 남아있는 드라마는 나의 아저씨와 시그널이에요. 같은 PD입니다. 추노에도 아주 사랑스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직 여기서 거론되지 않은 드라마 중에 4인당 빛의 일기요. 일부 사극이라서, 화가에 대한 이야기라서, 이탈리아에서 일부 촬영되어서, 빛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이야기한 드라마 외에도 댄포걸즈가 정말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본 남자친구가 저를 촬영 기법이라는 것에 푹 빠지게 했어요. 파노라마 장면들과 모든 것들이 다 좋았습니다.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이 드라마가 아직 거론이 안 된 것 같네요. 나쁜 녀석들 추가요. 이건 정말 선물이었습니다. 거친 느낌의 클로즈업 샷, 환상적으로 촬영된 액션 씬들이 나옵니다. 미생이요. 전 이게 아주 아름답게 촬영되었다고 생각해요. 스토리, 대사, 연기가 모두 일품이었던 것도 한몫했고요. 제 의견엔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 아주 아름답게 촬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맙소사, 각시탈은 제가 너무 애정합니다. 아직도 저의 최애 드라마예요. 하지만 오직 미적인 부분에서만 이야기한다면 2003년으로 돌아가 여름 향기를 이야기해야겠죠. 와, 해외 팬들이 가진 한국 드라마에 대한 깊이가 정말 놀랍습니다. 오히려 저보다도 더 많이 아는 것 같은 부분들이 보이는군요. 가장 많이 언급된 드라마는 아무래도 도깨비, 태양의 후예, 미스터 선샤인이었는데 이 세 작품은 모두 대한민국 최고의 작가 중 하나인 김은숙 작가의 작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이 아주 이색적이었습니다. 댓글을 보면서 느낀 점은 웰메이드 드라마는 멋진 방탄소년단의 음악처럼 문화적, 지리적인 장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최고의 흥행작들도 있지만 의외로 매니아스러운 드라마들까지 다 챙겨보는 걸 보면 우리나라 드라마들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문화가 전파되는 과정이란 것이 있다고 하죠. 가장 먼저 음악이 도달하고 드라마와 영화가 이어집니다. 또는 예능 버라이어티가 뒤를 이어 진출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언어적인 장벽으로 인해 이런 전달 과정 순서가 발생한다고 봐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K-POP이 전파되고 사랑받는 것과는 좀 다른 기분입니다. K-POP이 트렌드를 이끈다면 K-드라마는 우리의 정서나 문화 혹은 한국 그 자체를 좀 더 많이 노출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플랫폼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글로벌 채널인 바이솜 2.0에서 현재 방탄소년단과 K-POP의 소식 그리고 리뷰를 해외 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만 기회가 닿는다면 한국의 다양한 드라마, 영화, 버라이어티에 대한 이해를 돕는 리뷰를 진행하여 다양한 모습의 한국과 한국 작품들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K-드라마를 찾아보고 즐거워하는 해외 팬들의 반응에 정말 기분 좋은 이용빈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들의 해외 활약 소식은 2시와 함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건 뭐냐? 가수 도대체 어디서 구한 거야? 아, 왜 나 오늘 출연을 안 시켜줘? 갓까지 썼는데. 이게 요새 난리 나서 미국 아마존에서도 판다잖아. 넷플릭스 킹덤에 나온 모자들 신기하다고 외국 사람들이 난리도만. 아, 그리고 킹덤 외국 친구들한테 설명해주라고 이메일이 이렇게 많이 와있고 댓글도 있고만 바이솜에서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이런 부분도 소개하고 하는 게 우리 역할 맞겠지? 아, 당연하지. 그런데 내 역할은 아니고 형 역할. 아, 그럼 지금부터 형은 혼자 빡시게 영상이나 만드죠. 난 갓 쓴 김에 전집 가서 박준 한잔 찍으려야겠다.